네, 안녕하세요. 네, 영주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복지관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르실까봐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일날 복지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핸드폰에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찍어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와이파이가 꼭 켜져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기종마다 위치가 다르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2일날 회원분들께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문자 볼 수 있는 체크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 영주시 노인복지관 054-632-9100번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갈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시 노인복지관 사회조사 그리고 영어로 된 링크 주소가 이렇게 같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링크 주소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다음으로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확인 체크란을 눌러주셔야지 저희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문조사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설문조사지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총 10문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연령, 뭐 거주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문항들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도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저희가 영주시 노인복지관 뭐 운영이든 아니면 다른 기타 의견들을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답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밑에 제출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지 설문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상 저희가 설문조사 참여하기 방법 안내였는데 혹시 어렵진 않으셨죠? 문항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1분, 2분이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분들한테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이걸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22일날 저희가 복지관 회원분들 전체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예정이고 저희가 23일, 24일 이렇게 이틀간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일, 26일 여기 주말에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여기 복지관 회원분들 모두 설문조사에 응답을 좀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주시 노인복지관 유튜브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문조사 참여하기 방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